모두가 밖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딱 10년간 일드만 본 그의 사신방송 최경원의 일본 드라마라는. 꽃보다 남자는 서민층 츠쿠시와 재벌가 2세 츠카사의 절대 평범하지 않은 러브스토리다.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생 여자애와 남자애가 좋아한다는데 경호원들이 붙고 헬기가 동원되고 납치에 무인도 난파까지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던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츠쿠시는 어려운 집안 살림에도 초일류 사립고등학교 에토쿠 학원에 입학한다. 그녀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꿈인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벌어진 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괴롭기만 하다. 자신은 매일 아르바이트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주변에는 돈을 물처럼 쓰는 부잣집 아이들만 가득하고 말도 좀처럼 통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츠쿠시는 우연히 비상구 계단에서 마주친 미소년 루이에게 설렘을 느낀다. 진짜 루이 선배, 지금 보면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이때 당시에 정말 잘생겼었다. 아무튼 루이는 교내에서 악명이 높은 F4의 일원이지만 츠쿠시는 그가 뭔가 다르다고 믿는다. 매일 아침 그저 아무 탈 없이 졸업만 하자고 다짐하던 중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만다. 츠쿠시가 막강 재력과 미모로 아이들 위해 군림하는 F4의 리더 츠카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 이에 츠쿠시는 전교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츠쿠시는 오히려 F4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그들과 맞붙는다. 이때부터 츠쿠시의 평탄했던 일상이 하드보일드로 빠르게 전환된다. 츠쿠시와 츠카사의 대결은 츠카사의 고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츠쿠시는 점점 루이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길지선 오디오 프로듀서, 모니터의 김송희 기자, 진행의 전 아나운서 최경원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최경원의 일본 드라마라는, 다음엔 더 재밌는 드라마로 오겠다는.